장인수 기자가 이걸 MBC에 보도하려고 디올팩을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마지막에 최종 방송 못하겠다. 이런 아이템은 MBC가 방송할 아이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방송을 안 했죠.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21일 날 사표를 했어요. 그리고 27일 날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장인수 기자 사표 내고 난 이후에 MBC가 사표 내면 뭔가 뭐 장인수 기자한테 너 사표 왜 냈냐? 사표 반려해라. 또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얘기를 전혀 안 했어. 그러다가 방송 나가자마자 27일 날 방송 보고 사표를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MBC가 직권 면직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장인수 기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걸 봤을 때 MBC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정의로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송은 아니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알아서 뭐 충성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을 했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공중파 PD 출신이긴 하지만 방송국 자체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안별로 그들은 평가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권력에게 아첨하지는 않더라도 무릎 꿇는 게 언론의 습성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여러분들이 아, 요 프로그램 괜찮다, 저 기사 괜찮다 그러면 신뢰하고 지지해 주시면 되지 방송국 자체를 절대 믿지 마시라. 두 번째는 이게 함정 취재냐?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받았잖아요. 디올백 안 돌려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함정 취재입니까? 기획 취재지, 탐사 취재지. 그리고 몰카라는 방식은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오래 했는데 이 몰카 취재는 권력자를 향해서 그리고 부도덕한 자를 향해서 항상 쓰는 취재 방식이에요. 저도 조폭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취재를 많이 했는데 몰카 취재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끔 만들기도 했고 여기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될 만한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을 취재한 기획 취재 탐사 취재의 엄청난 성과다. 이걸 만약에 함정 취재라고 부르면서 폄훼하고 매도한다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악의 집단의 손으로 그대로 소나기로 주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악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